기다림과 기다림의 시간이 섬과 섬 사이로 흐릅니다. 천여개의 섬들이 보석처럼 바다를 수놓고 풍요의 바다에는 생명의 기운과 진한 삶의 향기가 묻어납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박한 이야기가 파도처럼 밀려드는 곳. 전남 신안입니다. 서남쪽 다도해를 마주하는 목포 연안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신안으로 가는 길목인데요. 신안은 군 전체가 섬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섬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목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죠. 새벽부터 여객선에 오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요. 신안하면 떠오르는 흑산도로 가는 배도 바로 이곳에서 출발합니다. 신안에는 무려 1004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이름을 얻게 됐는데요. 천자섬이라고 되어 있다. 야, 여기가 섬이 하도 많으니까 천자섬. 섬이 1004개 정도가 되니까 천자섬이라고 부르는구나. 1004개 정도. 야, 진짜 섬 많다. 이름부터 아름다운 천사섬. 과연 어떤 풍경들을 품고 있을지 기대가 컸는데요. 목포에서 출발한 지 2시간. 크고 작은 바위섬들 너머로 흑산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흑산도 전체를 둘러보려면 항구에서 다시 유람선을 타야 했습니다. 섬 전체가 산이라서 차가 다니기 힘들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흑산 일주도로가 완공되면서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게 됐죠. 여기 흑산도는 길이 직선도로가 없구나. 그래서 매번 길마다 다른 풍경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1984년 공사를 시작해 무려 27년 만에 완공된 흑산 일주도로. 험한 능선을 따라 길을 내다보니 이렇게 굴곡이 심한 구간도 많았는데요. 흑산항에서 상나봉 전망대로 이어지는 이 도로는 용이 산을 올라가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용곡이라고 불립니다. 12굽이 고갯길을 오르니 그림 같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용곡에도 아름다운 풍경에 한 몫을 하고 있었는데요. 야, 여기서 보니까 진짜 이 꼬불꼬불한 길을 다 올라온 거네. 야, 정말 길도 이쁘고. 여기가 해발 한 230 정도 된다는데 다른 산 230m는 별로 볼 게 없는데 여기는 와, 앞이 뻥 뚫려서 섬 전체가 눈에 그냥 확 들어오네. 아, 멋지다. 웬만한 높은 산 정상보다 훨씬 멋있네. 다도해의 절경을 품은 흑산도. 섬 전체를 뒤덮은 울창한 상록수림 덕분에 부르다 못해 검푸르게 보인다고 해서 흑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